3.1운동 제103주년을 앞둔 주일, 이를 기념하는 한국교회 기념예배가 한국교회 총연합 주관으로 개최됐습니다. 이날 예배에선 기독교 정신의 3.1운동처럼 오늘날 한국교회도 세상의 본보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현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이 27일 파주 한소망교회에서 3.1운동 103주년 한국교회 기념예배를 개최했습니다. 만세 독립운동이 한반도 전역에서 일어난 것처럼 100년이 지난 지금은 복음이 퍼지길 염원하는 뜻에서 복음의 꽃 삼천리 강산회로 주제가 정해졌습니다. 기념사를 전한 예수교 대한선결교회 이상문 총회장은 3.1운동은 나라의 자유 독립을 세계적으로 선포한 위대한 민족운동이었다고 말했습니다. 3.1운동 당시 20만 명 정도로 지극히 적은 수의 그리스도인들이 핵심적으로 이 민족사적 운동을 주도했으며 만세운동의 전국적 확산에 모범적으로 앞장섰습니다. 3.1운동 정신을 되새기며 기념하는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모두가 하나 되어 새롭게 비상하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꿈꿔봅니다. 설교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고신 총회장 강학근 목사가 맡았습니다. 강 목사는 한국교회가 3.1절을 매년 기념하는 이유는 이 운동이 기독교를 중심으로 전개해 나갔기 때문이라며 한국교회가 다시 세상의 빛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진 특별 기도 순서에선 대한민국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한민족의 평화적 통일과 안정을 위해 한국교회의 연합과 부흥, 세계 선교를 위해 참석자들이 기도를 모았습니다. 이날 예배 말미에는 한교총이 3.1운동 103주년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1919년 3.1 만세운동은 일본 제국주의의 포압 속에서 자유독립을 행동으로 선언한 위대한 항거였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찬란한 발전은 선열들의 헌신 덕분임을 기억하며 감사를 드린다. 한국교회 총연합은 빼앗긴 국권을 찾기 위해 헌신한 3.1 만세운동의 위대한 선열들의 숭고한 희생과 결단의 역사를 기념하며 이날 기념예배에선 남궁옥 선생의 독립운동을 그린 창작극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공연과 만세삼창, 애국가 재창 등이 마련됐습니다. 예배는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을 지켜 백신 접종 완료자로 참석자를 제한해 진행했습니다. 구TV 뉴스 오현근입니다.